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전보 도시락에 이은 초대형 라면 2탄 공간춘을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정말 동네 편의점 다 뒤져서 공간춘을 겨우 구했는데요. 그래서 지금 너무 신이 납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온 공간춘은 공화춘과 간짬뽕을 섞었다고 하는데요. 역시나 전보라면답게 칼로리가 3915나 됩니다. 나트륨 함량도 하루 섭취량의 550%, 11110mg이거든요. 이거 다 먹을 수 있어도 왠지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? 그럼 빨리 조리법 확인해 볼게요. 이번에도 물은 2.2리터가 필요하고 건더기 스프 넣고 물 부어서 4분 기다렸다가 200ml만 남기고 물을 다 비워주면 됩니다. 여기 보면 물을 비울 수 있는 구멍이 따로 있거든요. 일단 물을 빨리 끓여주고요. 그동안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와, 스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게 딱 들어있네요. 공화춘의 액상짜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맵게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매운맛 별점 스프도 들어있네요. 그리고 큼직한 건더기 스프, 그리고 간짬뽕 스프. 면은 8개가 들어있는데요. 면 맛이 어떤지 조금 뜯어서 먹어봤거든요.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. 약간 육개장 부셔먹는 그런 느낌? 자, 이제 조리를 해볼 건데요. 건더기 스프는 물 부을 때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물 버리는 구멍에서 최대한 먼 곳에다가 건더기를 부어줬습니다. 그래야지 이따가 물 버릴 때 건더기가 좀 덜 딸려 나갈 것 같아서요.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 부어주고 4분 기다리라고 했는데 불면 안 되니까 저는 3분 정도만 기다려 볼 겁니다. 그리고 중간에 뒤적뒤적해서 골고루 잘 익게 해주고요. 3분이 지나서 물을 버려줬습니다.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한 45도 정도까지만 기울여서 버리다가 물이 좀 약하게 나오면 그만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많이 버리면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그건 이따가 먹으면서 말씀드릴게요. 액상 소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쭉쭉 짜주시고요. 저는 집가락이 있어서 완전 깔끔하게 다 짰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열심히 비벼주면 오늘의 공간춘 완성! 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단무지와 파김치도 준비를 해봤고요. 이따가 먹으면서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지도 말씀드려볼게요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러 가죠. 공간춘 먼저. 이게 반 봉지씩. 오, 맛있는데? 살짝 새콤한 맛도 나면서 매콤한 맛도 나면서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습니다. 진짜 맛있다. 근데 확실한 거는 지난번 도시락보다 맛있어요. 도시락은 한 3입 정도 크게 먹으면 물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얘는 배부르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훨씬 잘 만들었다 이거. 근데 배부른데요 벌써? 이제 두 봉지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먹으면? 그리고 이거 조리할 때 물을 진짜 충분히 남기셔야 돼요.
물이 부족하면 비비는 것도 어려운데 먹을 때 좀 뻑뻑하니까 뭔가 이 수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.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. 근데 물 마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엄청 배부른데? 짠! 아이고, 아, 잘 먹었다.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? 진짜 저 열심히 먹지 않았나요?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줄질 않냐? 더 많아진 것 같아. 아니, 이러면 거의 처음 시작할 때 양 아닌가? 야, 티도 안 났다. 꼭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만 넣어서 드세요.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, 그러면? 자, 이거 좀 이따가 아내랑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 앞 접시에다 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. 한 입 크기로. 엄청 미세하게 들어있다 얘는. 진짜 매운가 보다. 너무 조금 뿌렸나? 잘 모르겠는데? 약간 그 쓴 매운맛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느껴지는데 아, 야, 맵네. 슬슬 올라오는구나 이거. 나는 여운이 긴 매운맛을 먹고 싶다 이러면 뿌리시고요. 그냥 나는 요 정도 간짬뽕 정도 매운맛 좋지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뿌려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와. 아, 진짜 배부르다. 이거는, 야, 뭐 나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, 왜 더 늘어나 있는 것 같지? 아니, 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보셨잖아요, 이거. 가득 채워가지고, 그거 진짜 반 봉지 넘거든요. 컵라면 하나도 이거 하나로 집어지거든요. 그래가지고, 진짜 꽉꽉 먹었는데, 저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기서 한 두세 입 정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티가 하나도 안 날 것 같아. 이야, 진짜 배부르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전보도시락 2탄 공간춘 먹어봤는데요. 오, 요거는 일단 맛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진짜 배불러서 못 먹겠다는 있는데 아, 이거 뭐 밀가루 맛 때문에 물려서 못 먹겠다 이런 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무지보다 파김치가 잘 어울리니까 파김치 같이 준비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계란도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계란을 먹을 수 있으신 분은 잘 모르겠어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공간춘을 먹을 때 파김치와 친구 3명을 준비해. 계란 후라이도 준비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. 어디가 매운 부분이야? 아, 매운 거 안 뿌렸어요. 안 뿌렸어? 그냥 오리지널 맛이에요. 그래? 네. 냄새는 진짜 맛있는 냄새 나는데? 맛있어. 어때요? 맛있어. 맛있지? 그 도시락보다 훨씬 낫지, 그치? 얘가 또 비빔면이라서 물이 많지 않잖아. 국물보다 그러니까, 나은데? 좀 덜 불어서도 괜찮은 것 같고. 이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치? 나 진짜 열심히 먹었거든? 근데 양 엄청 많아 보였지, 왔을 때. 거의 새 것까진 아니지만 면지 많이 먹은 느낌? 그치? 나중에 영상 보면 깜짝 놀랄 거다. 몇 개 들었어요? 8개 들었어? 얘도 똑같이 들어있어. 내가 처음 먹던 상태랑 비슷한 것 같아. 그치? 안 줄어. 자기 많이 나도 먹었다고 생각했거든. 벌써 한 세네 접시째잖아요. 안 줄고 있다.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유튜브 잡아 엄청 많아. 아, 그래? 그 도시락? 비밥님 두 개 드시던데 이거? 진짜? 뭐야? 국물까지 먹어? 뭐지?